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로마 가톨릭의 이제 발전이죠.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난 시간에 레오네도 있고 레오네 1세, 그다음에 그레고리 1세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레고리 1세를 살피면서 그레고리가 베네딕토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우리가 이 베네딕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레고리가 그 캔터, 영국 선교의 캔터, 캔터베리죠. 캔터베리가 있는 캔터 지역에 아구스티누스라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보내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용이 비드라고 하는 분의 책에 있다. 이 비드는 노섬버리아에 있는 드럼 대성당에 이분의 시신이 있는데 오늘 아마 이 베네딕토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하고 아마 제가 초대교회에서 뒷부분에서 이것을 이야기 많이 한것 같은데 강의는 하지 않았고 책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비더 이야기 잠깐 하고 이 로만 카톨릭의 발전에 이두 사람에서 파생되어진 두 가지 이야기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갈 내용인데, 사상적으로 이제 봤을 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이 사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아마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하는 제가 이 부분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상이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그의 모든 작태가 세미 펠라기우스 이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단인데 누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을 하겠는가? 수박 빨갱이가 빨갱입니까? 토마토가 되어야 빨갱입니까? 사과 빨갱이도 있고, 수박 빨갱이도 있고, 제가 말하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본래 제가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늘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리고, 사과 빨갱이가 있는데, 그 빨간색이 뭐 속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 빨갱이의 그 모습이 마치 이 세미 펠라기우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뒷부분의 강의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지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이제 돌트레이트 제가 썼던 아르미니우스죄. 지금은 세미 펠라기우스라는 말들을 사람들은 하지 않죠. 하지 않고 지금은 아르미니안주의다라는 단어로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이해하려면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를 이제 어느 정도 대한 지식이 있어야 아하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구나 나는 칼빈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장로교 뭐 신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장로교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빨갱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부자 청년처럼 난 도둑질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이렇게 발뺌을 하지만 주님은 정곡을 지르죠.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래,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거든. 그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런 부자 청년처럼 나는 계명을 지켰다.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착각과 그 꿈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베네딕토는 480년경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480년경이면 한참 뒤에 이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가 귀족 출신이다. 그리고 어디서 그가 활동을 했느냐면은 이제 처음 그 수비아코라는데 그 로마에서 우측으로 한 50km 가면은 있어요.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여기 수비아코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베네딕토의 그 시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150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네딕토 하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카시노, 그 여기 몬테 카시노 이게 이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장소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베네딕토가 세운 그 수도원의 사람들의 성격은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시면 그것은 베네딕토 수도입니다. 제가 회색을 입었다 이러면 프란체스코라 그랬고 까만색과 흰색이 있는 두루마리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도미니코 수도회다. 그 다음에 그 브라운 칼라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혹 영화에 보면 가끔씩 등장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운 칼라를 입고 있으면 사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체적으로 돌중 이런 애들, 그 사이비들 이런 애들이 그 브라운 칼라를 입고 그러니까 지가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는 선교사라 그래요. 뭐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것과 같은 가짜 수도사들이 있고 신색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만나면은 그 십토 수도회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뭐 청색 옷을 입는 사람 여기에 그림에 넣다시피 이제 이런 카키 컬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녹색과 유사한 이런 옷을 입는 사람 뭐 다양한 인 것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중세교회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가끔씩 역사 영화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느 수도사겠다. 잘 볼 수 있는 그 영화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장미의 이름 이거 보면은 이제 프란체스코가 이제 회색이고 그 다음에 도미니코가 검정색과 흰색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그 보비어 수도, 그 배경은 보비어 수도원이니까 실제는 보비어는 아니죠. 이제 배경에만 그냥 이렇게 장소만 보비어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한번 보시면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도회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교단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미니코 수도회가 종교재판자잖아요. 그리고 프란체스코도 종교재판자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코는 여당이고 프란체스코는 야당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로 있는 수도회, 이거는 자생으로 만든 수도회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 종교재판사장들이 뭐 모여서 이야기되어가는 그래서 서로 대화들을 보면은 허락을 받고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고 안 보여주고 거절하는 이런 내용들을 왜 그러지? 그것은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오더가 다르다는 말이죠. 오더. 이게 이제 교단이란 말이니까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명령을 주고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 보면 이제 알고 보면 아, 정말 소설도 잘 썼고 그리고 영화도 잘 만들었다. 저는 아주 좋은 영화 아니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내용이
내용이 좋지. 그 장면들은 그 청소년 관람 불가. 베네딕토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명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서방교의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베네딕토가 남긴 것은 이 룰입니다. 보시면 순결, 청빈, 순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죠. 예,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오면 평생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인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 obedience, 이건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이든 대수도원장, 에봇이라 그러잖아요. 수도원장이 그 장소, 수도원에 있는 사람을 이제 에봇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죠. 이건 아빠, 거기서 논 말인데. 그 다음에 아치에 이제 에봇이죠. 대수도원장. 이거는 이제 그 수도에 속하여 있는 전체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예. 이러한 규율을 이 베네딕토가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꼬갈 걸린 그돛. 이렇게 꼬갈이라는데, 이 꼬갈이 이제 박사나 석사를 되면 이 후드를 이렇게 입는데, 후드. 그 후드가 바로 이겁니다. 본래 그 모자입니다. 꼬갈이 달려 있는 그돛 하나 이렇게 덮치죠. 이걸 이제 이렇게 쓰면은 꼬갈이 되고 벗으면은 후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빈훗이라는 것도 로빈훗이 이런 꼬갈 옷을 위에 이게 걸친 거예요. 그래서 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걸 이렇게 덮어 쓰죠. 그게 지금의 박사 가운이나 석사 가운에 붙는 후드예요. 근데 그게 본래 수도사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왜? 대학교는 수도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사들이 있는 그 후드를 이렇게 주는, 그래, 박사 가운을 줄 때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 후드를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갈이 없는 후드가 있으면 저희는 연습생이라고 보셔야 되고, 영화에 보면 가끔씩 그렇게 나와요. 특별히 여기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꼬갈이 됐다면 이미 그 사람은 수도사예요. 이제 이런 이제 것이 아마 하나하나씩 보면 상당히 흥미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수도사들이. 첫째, 매일 오프스데이. 이건 이거 오프스라는 말이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이것은 이제 거룩한 일입니다. works란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을 합니다. 이거는 레이버죠. 이건 레이버고. 6시간, 7시간 동안 해야 되고, 4시간은 하나님의, 이게 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복사하고, 교부들의 작품을 하는 것, 또는 이제 기도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해야.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지금 같은 우리 새벽 기도죠. 본래 새벽 기도는 해가 뜨기 전에 드리는 기도고, 그리고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기 전에 예배를 또 드려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낮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7번, 그 시편에 나오니까 7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그 훈련을 매일 했고, 그리고 노동을 한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대천덕 신부, 우리나라에 그 대천덕 신부가 왔을 때 그분이 이제 늘 이렇게 노동하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라버리에서 할 때도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낮에는 오전에는 이제 일을 시켜요. 뭐 길을 만든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뭐 담을 세운다든가 집을 수리한다든가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공동으로 먹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는 앉아서 이제 화로나 거실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질문하고 읽었던 내용들을 이제 쉬는 시간을 주니까 서로 토론하면서 지내는. 제가 이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카버넌트를 갔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이게 라벌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는 참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한국교회 현실적으로는 참 부족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걸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라벌이라는 게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토론하며 서로 대화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이런 삶은 마치 여기에서 말하는 수도원의 삶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했던 이겁니다. 이 읽고 복사하는 이 내용이 이제 결국 지금의 이제 자료로 많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레고리 1세의 그 성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존경받는 비드라는 분입니다. 비드라는 분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원전과 기원후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드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 오집사님이 올리셨는데 기독신문에 들어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제가 비드에 관해서 해놓았습니다. 영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비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냥 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그 자기 부모님이 아마 어릴 때 이렇게 그 마치 그 절에 의탁하거나 수도 칼빈 선생도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공정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법무사죠. 법무사이기 때문에 귀족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는 수도사들이 이제 학문을 이제 라틴어를 배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7세에 그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이제 가서 대수도원장 베네딕토 비스토프에게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을 실컷 시킵니다. 일만 실컷 시키다가 이제 한 고등학생 만 20세 가량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웁니다. 이게 순종부터 이렇게 배워서 사람 인격이 그러니까 그것을 못 견뎌 헤쳐나가면 그냥 그건 끝나는 거죠. 뭐 더 이상 너는 돌아올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순종을 배웁니다. 처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이 베네딕토 수도회니까 계속 순종하는 것을 배우다가 이제 20세 되면 사람이 영특해지기 시작하고 철학에 대한 개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라틴어를 이제 어릴 때 가르치고 뭐 그것만 순종만 하고 일만 시키는 게 아니니까 언어도 배우고 난 다음에 20세부터는 직접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이제 이런 이제 것이 됩니다. 근데 이 그의 서성 비스콥이 그 로마로 갔다가 가져온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이제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이렇게 카피해 놓은 거죠. 그 책들을 아마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지만 영어 성경도 이 사람이 번역합니다. 그리고 300에서 500권 정도가 있는 이 도서관 거기에서 교부문학을 공부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가 쓴 이 불가타 성경을 헬라어 성경인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요한복음을 그는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역사에서 비드의 영어 성경은 최첨단입니다. 위클리프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클리프는 전체를 이제 라틴어에서 번역했고
이분은 원의에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타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의에서 번역했다. 이랬을 때 우리 윌리엄 틴들이 이제 등장을 하지만 그전에는 불가타에서 이렇게, 왜냐, 원어 성경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의 이런 분들 다 비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 그 인터넷 선상에 영어로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요.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뭐 했던 일화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만은 뭐 그냥 읽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5월 25일 날 임종을 맞이했는데 윌버트라는 비서가 선생님 한 문장을 끝나지 못했다. 그럼 받아 적어라. 뭐 이런 해서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고 이제 너 참 말 잘했구나. 그래 마무리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영국 가시면 이 드럼 드럼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